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야야 잠깐만 이거 좀. 야 이거 잠깐. 야 이거 왜 그러냐. 이거 와봐 이리 와봐. 야 이거 야 이거 이리 와봐. 이거 해봐. 이거 채팅창 이상.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야 참 진짜 와 어 또 이게 또 저 대단한 BJ 두 명이랑 하니까 시청자 수 오지긴 하네요 진짜로. 예 제가 축구할 때만 찍을 수 있는 시청자 찍었는데 감사합니다 시청자 너무 감사드리고. 예 오늘만큼은 사실 또 여러분들 또 항상 또 이제 뭐 이간질하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한다는 게 아니라 또 싸우지 마시고 예 또 방송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예 내놓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예 뭐 도대체 제가 하면 또 오프닝 토크 안 하니까 김봉준 씨 바로 나오세요. 예 얘기 또 반갑습니다. 아 또 어제에서 또 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앉으시고 예. 일단 수장님한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예 말씀하세요. 저희 둘이만 모여야 되는데 찌꺼기 새끼가 한 명 왔네요. 예 아 이거에 대해서 전 정말 개탄하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예 아 저도... 수장님이랑 저랑 이렇게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는 자리인데 예 아니 근데 아... 거짓말 안 하고 예예 예, 수장님 당신이 빠질 자리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아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아 장난이고 예 괜찮아요. 예 어차피 이제 당신들 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살짝 나가면 됩니다. 예. 왜냐면 이제 당신 둘이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아 그거 아십니까 수장님? 뭐죠? 나는 감스트 대단한 BJ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 감조세 감조세 아, 예 판도라의 상자 그쵸 예, 그쵸 거기서는 이제 감조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많은데 그 이후로 지금 처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통화만 했고 예예예 예, 예, 이 새끼 존나 알바다 일단은 아, 걔 존질려고요 예, 예. 진짜 아 예예 예. 아 오늘 뭐 진짜 16 감스트 17 감스트로 가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일단은 마음을 예. 리턴했어요 오늘. 아 예예 예, 오늘 예, 다 내려놓고 어 진짜로 예 오늘 싹 다 내려놓고 예 이제 쌍욕 박으면서 왜냐면 오늘 이제, 약간 좀 예. TV 나가기 전 감스트로 아 좋았어요. 아 그게 진짜 시청자분들 그래 그게 인방이지. 어 예. 보고 싶은 그런 거일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좀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 좀 취하면서 당신들을 좀 이렇게 할 텐데. 아 근데 수장님 오늘 좀 생각 좀 해보셨어요? 그 이따 얘기합시다. 아 예예예. 예, 예. 아이고 아예예예. 아아 수장님 아 이건 더 이따 나중에 얘기하고. 아 네 수장님. 오늘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약간 컨텐츠가 이제 좀 바뀌게 된 건가요? 오늘 원래라면 이제 멤버 공개였잖아요. 멤버 공개인데 일단은 네. 저희가 뭐 또 최고 시청자 찍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래 멤버가 없는데 우리들끼리 개 지랄하는 거다. 예 네. 아니면 멤버 한 명이 많은 수기다. 아니 네. 아니 진짜 별 얘기가 다 있어. 환경이다. 예 네. 아니 근데 진짜 환경 저 맨만수가 아니니까. 아 진짜 아닙니까? 저 그거 아, 하는 예, 순간 예, 예, 저 진짜 예, 예. 방송 못해요 진짜. 아 네. 진짜 아닙니까? 어 아니 근데 그러면은 오늘 멤버 공개는 안 하는 걸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쵸 오늘은 일단은 아니 멤버 공개 멤버가 뭐라 했냐면 아 내가 못 끼겠다 이 자리에 어? 내가 그냥 나오는 순간 욕받이 된다 어떻게 아, 나가냐 아 예예예 어? 예, 예, 그러더라 예. 그래가지고 예. 아 그래서 집에 갔어요 예. 아 그렇습니까? 아, 집에 갔습니다 아, 왔다가 아, 그, 죄송한데 저희 둘이 얘기하다가 이제 대통령님 한번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 예. 또 뭐 노래 틀어줘야 되나? 아, 야, 야. 아 틀어. 아, 이거 아이고 우리 아 대통령님 오셨네. 야, 행사하셨네. 야, 우리 대통령님 행사하셨네. 아, 야, 와, 영광스럽습니다. 둘이 1인자를 보다니. 예. 예. 야, 정말 영혼 없는 악수. 아, 일단 아,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안 반가워요? 아, 예, 안 반갑습니까? 예, 꺼지세요. 아, 예. 제가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쓰듯이. 네네네. 왜 이 새끼랑 같이 가려고 그러시죠? 같이 가려고 해. 네가 멤버를 미친 새끼야. 존나 세게 뽑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미친 새끼야. 아니 제가 솔직하게 오늘 진지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어. 이 새끼는 너한테 진득이에요. 예? 너가 도움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얘를 끌고 간다? 네가 잘해도. 봉준이 이 새끼가 칭찬을 듣지 너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봉준이랑 같이 가는 것보다 네가 만약에 배봉이다 그런다? 저 해체할 자신 있습니다. 해체하고 제 아. 멤버 다 드릴게요. 난 아니, 모든 걸 내려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 죄송한데 저 코트 형님하고 남순이는 제가 안 받을게요. 예? 예. 아니 저는 솔직히 왜 이 새끼랑 같이 가려고 하는 건지. 아 그럼 철구 씨, 아 제가 만약에 당신한테 간다고 하면 당신도 저 안 받나요? 예? 안 받나요? 아니 우리 봉준 씨가 온다 그러면 줘야 좋겠죠. 근데 다야 아, 물어볼게 안 받나요? 어 당연히 아니 받죠 당연히. 개새끼 씨만 근데 받으면서 아니 이게 나는 이간질을 하고 있어. 아니 근데 솔직히 둘이가 너무 벨붕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벨붕을 떠나서 아니 근데 네가 여기 온게 일단 앞에 보고
앞이 좀 보세요, 씨발 방송한 새끼. 아, 나 지금 예, 예. 중요한 게 나는 좀 네가 진심인가 싶어. 이 새끼 여기 온 목적이 뭐지? 이 새끼가 위에서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아, 꼭두각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수장님? 이렇게 움직이는 거 좋아하잖아. 아, 그거 그치, 그치, 그치. 시가 아, 이제 실수입니다. 시가 좁으니까 판을 꾸리는 아, 건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아니면 이 새끼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돌려막기잖아. 아, 뭐 계속 돌려막기는 이쪽이에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 새끼야, 맨날 씨발 새끼야, 너 맨날 이지랄해가지고 탈락 이지랄하면서 맨날 이런 말 존나 하잖아. 와, 새끼, 나 이거지, 나 궁금해, 사실. 탁차이 간종세세 같은 거 새끼야. 탁차이 전종세, 씨발! 새끼가, 이 새끼가, 아, 대통령님 싸우지 마시고. 아, 예, 싸우지 마시고. 예. 아, 그러면 진짜, 진짜 리얼로 이거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조세 발언. 진짜 실제로 한 말입니까? 속에서 우러러 나와서 하는 말입니까? 아, 근데, 아, 솔직히 말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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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오늘 다 내려놓고 한다 하지 않습니까? 아, 야, 진짜 막 홍준이는 진짜 오늘은 오늘 다 내려놓고 한다. 홍준이니까. 아, 그때는 감조세보다 아 시조세보다 위치라고 네. 생각했어요. 아, 방송 능력은 아 근데 아니 확실하게 그 이후로 예, 와 예. 역시 스트가 돌아왔구나. 와 정말 방송 재밌다. 아, 이거 생각을 했죠? 네? 이거 구라죠. 뒤에 말한 것. 아 아니요 앞에 말한 거. 앞에 말한 거.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 여기 온 목적이 뭐냐면 둘이 뭉친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제 화들짝 놀랐어요. 아. 왜 감스트가 봉준이 이 새끼를 거둬주려는 거지? 어? 왜냐면 혼자 구루 해도 억울로 다 받아먹고 혼자 해도 시청자들 다 싸울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그러니까, 김봉준이랑 같이 가면서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는 내가 봤을 때 일단 복귀 방송이 37만 찍혔잖아. 그러니까 지도 처음에 놀랬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일단 대단한 거 인정해.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새끼 보라 막 계속 10만 찍지. 근데 이 새끼가 이주병호 걔 존망했잖아 갑자기. 오늘 완전 진짜 16 가스로 가시는군요. 네. 아, 이 새끼야. 아니 고정은 제일 세잖아. 예예예예. 예, 예, 예. 아, 예. 근데 유동 걔 존망했잖아. 아 그렇죠. 근데 이 새끼가 역시. 이제 편하게 찍으려고 하는데 어제 한번 따위 당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 이건지 나는 게 아까도 말했지 아니면 이제 진짜 판을 조종하려는 건지 궁금하다. 아니 수장님 어제가 아니라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개인 방송 하시는데 이미 수장님한테 따위 한번 당하고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아저 런하는 게 아니라 아 저 내일 일찍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가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게 아 지금 많이도 오해를 하시는 아예예예아아 죄송합니다. 예예 예. 아 너 이 새끼가 말한 거 내가 열받으면 너가 말할 줄 알아. 예. 알겠지? 아니, 네가 죽을 준비 아니. 아니 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니 저는 뭐 이주시고 민심을 이제 폭로한 거 맞습니다. 인정할게요. 예? 근데 이번 주 아 저번 주도 6만 그다음 9만 찍었어요. 왜 자꾸 존망했다 그래? 나를 존망해 가지고 둘이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왜 나는 너를 생각해 주는 겁니다. 왜 굳이 어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힘든 길로 갈라 그러냐? 어? 편한 길. 왜냐면, 나는, 여러분도 안 그래요? 둘이 해봤자, 솔직히 말하면, 난 솔직히 생각을 해요. 둘이 아, 하게 되면. 예. 비그즈 해체할 거예요. 예? 비그즈 예? 해체하신다고요? 아, 당연하지. 왜냐면, 너무 제일 뿌리니까. 당신이 존나 쓰레기인 거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아, 이게 좀 약간 중립적인 입장인데, 제가 좀 예. 얘기 좀 하고. 말씀하세요. 존나 쓰레기인 게, 당신은 멤버를 다 존나, 그냥, 메이저도 다 긁어놓고 놓고서, 우리 아니죠. 둘이만 뭉치다 하니까, 갑자기 견제하면서, 뭐, 해체를 아니죠. 시킨다. 이게 당신이 쫑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아니, 이 새끼 생각이 네? 궁금해. 그니까, 연보성 씨 오기 전에 또 뭔가, 아, 나의 아니, 그런가? 아니, 하나의 스토리일 수도 있고. 자, 내가 말할게요. 이 새끼 대가리 속이 존나 궁금해. 아, 대가리 속? 그냥 제가 말은 그대로입니다. 저 지금 생각을 뭐, 필터링 하면서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연보성을 자꾸 뭐 띄워주긴 하는데 연보성이 대단한 DJ인 거 맞아요. 예? 미친 새끼 아니 씨바 이 새끼 결혼식장에 연보성 씨랑 나랑 악수한 걸로 또 씨바 이거 아 잠깐만. 그러니까 이 새끼는 내가 봤을 때 약간 연보성이 그림자같이 자기 이렇게 있어야 돼. 아~ 잠깐이나 나가잖아? 그럼 이 새끼 삐드부드 거린다니까 진짜. 아 진짜 삐드 약간 이 그런 네. 새끼야 내가 봤을 때. 근데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지금 연보성 얘기를 왜 합니까? 연보성 비글주가 아닙니다. 니가 있잖아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아니 개새끼야 무슨 개하는거야. 아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굳이 지금 뭐 어벤져스다라고 그러시는데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남순이 말고는 메이저가 없어요. 예?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철구씨. 아니 호태형님도 요새 폼 올랐던데 진짜 엄청 방송 시청자 많이 보던데. 아니 찬현형님이 유튜브 240만 그 다음에 이제 보성형까지 오면은 이제 합세해가지고 아프리카 거의 어벤져스 아니겠습니까? 레알 마드리드. 아니 근데 지가 집으로 유튜버 800만이나 있어. 아니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철구 한 명이 클 뿐이지 나머지 밑에 애들은 그냥 따까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남순이 만만히로 그냥 대체 가능합니다. 만만치로. 아니 대체 뭐 가능하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왜 근데 김성태까지 영입하려 했습니까? 아, 전 영입한다는 소리 안 했는데요. 아, 예?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왜 김성태까지 영입하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럼 이건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하려고 그러면 저도 어그로가 필요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성태를 넣을까 말까 했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예. 이건 너무 어벤져스야. 성태는 빼도 돌아와. 아, 아닙니다. 예? 아니, 당신이 까였네요. 예, 까였나 보네요. 그러니까 성태형을 빼겠다 이런 성태가 어제 저한테 무릎 꿇었습니다. 어, 진짜입니까? 형님,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저도 이제 보라판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한테 했어요. 아까 전에 통화했는데 아니라는데요? 개새끼가 진짜. 아니, 내가 아까 전에 통화, 한 시간 전에 통화했는데. 아니, 새끼 죽었다. 아, 근데 잠시만요. 스드씨, 제가 한 가지만 말할게요. 나는 너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개지랄이야. 진태인으로 까놓고 판도라 때. 아, 뭐, 아니, 나 깐 거 아니라니까. 그거 코트가 시킨 거라고요. 자꾸 조용히. 개새끼야. 원래 내가, 나 들어보니까 내가 멤버에 없었는데 이대로 가면 노잼이라고 감스 넣자 했다며. 감스. 예! 그 발음 안 되니까 감스 넣자 했다며. 미친 새끼야. 아니, 근데 씨발 새끼야. 너 나를 내리고 말라고. 씨발 새끼야. 존나 꿀잼인 줄 알아. 붕신 새끼야. 붕신 새끼야. 조회수 존망한 새끼야. 씨발. 붕신 들어가니. 씨발. 야, 계속 가! 누가 만든다 했죠? 누가 만든다 했죠? 새끼야, 팩도 고른 때 말고 누가 만든다 하지? 아, 왜 저 학교 시간이니까? 아니, 아, 오케이. 아, 일단 중요한 거. 아, 근데 두 분 싸우지 마시고. 두 분 싸우지 마시고. 아, 두 분이서 이렇게 싸우시면 어떡합니까? 아,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헐레벌떡 이렇게 뛰어나온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저 진짜 어제 잠못 잃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둘이 이제 간본 뭉친다길래 잠을 설정하면서. 근데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남순이가 전화가 왔어요. 예. 근데 자기가 오늘 계속 전화하더라고요.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면 무인 들어간대요. 안 받아주면 돼요? 지금 아, 진짜 카톡을 깔아주고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되듯이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정책이라 하면 난 진짜 무인토로 갈 거야. 아, 그렇습니까? 나 지금 주제를 몰라.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오벤져스 하시잖아요. 아니, 야, 남순아. 아, 남순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남순아, 너는 그 다시 그거 해. 그 남아공 월드 그거 불법 되겠네. 그런 식으로 갔을 것 같네요. 맞잖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가 얼마나 추악한 새끼냐면 어제 갑자기 새벽에 뜬금없이 카톡이 오더니 너 진짜 감봉 하는 거냐? 나도 왔다니까. 나도? 난 어떻게 온 줄 알아? 스테야, 감봉 코로 진짜 하는 거야? 물음표. 이 새끼 나는 친하니까 야라고 보내고 이 새끼는 야까지 보냈네. 이 쓰레기 같은 추악한 새끼. 아, 근데 와, 이 새끼 견제하는 거 보세요. 이런, 아, 견제라니요. 이런 쓰레기가 없어요. 그래놓고서 협박이랑 협박은 다 했습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 너희 둘이 뭉치면 난 해체할 거야. 이지랄 하고 있어. 이 새끼 초등학생이에요. 이 새끼 이거 미친놈입니다. 이거 진짜로. 그게 방송입니다. 맞습니까? 아, 근데 저 그냥 딱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런 구루 모임 대표님이 싫어합니다. 아, 근데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아니, 거의 하지 말라. 5년이 넘었는데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시작했잖아요. 아, 근데 솔직히 둘이 뭉치는 거 안 무서워요. 그렇습니까? 아, 무섭습니다. 그냥 제가 오는 게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아, 예, 예, 예. 굳이 스트가 왜 이런 새끼를 받아주는 거지? 어? 왜? 나는 그거를 이해 못해. 잠시만요. 아니, 나 너의 한 팬으로서 제가 온 거예요. 잠시만, 나도 말도 죄송. 오케이,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네. 팬으로서 예. 최근에 뭐 했어요? 최근에 아, 씨발 개새끼야. 아니, 새끼야. 손흥민. 손흥민. 아, 중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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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맞아. 오늘 잘 봤습니다. 아, 맞아. 손흥민. 예, 손흥민. 아, 맞아, 맞아. 예. 아, 개새끼. 아, 예? 아, 어제 아, 최근에 네, 네가 맞지, 새끼야. 아, 최근에 뭐 했습니까, 이 사람? 아, 나는 이게 그거 있잖아. 뭐요? 이거 일단 이거 한번 하고 이거 어디 갔어? 안경. 아, 안경. 아,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래자랑? 아, 예, 이거 한번 하고 이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6카운트 가다 존망해가지고 남순이가 2,000명 차이로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런했잖아. 아, 그 다음에 저 펜츄님 부르고 그 저주 웅이 씨랑 포포하고. 아, 근데 나는 말을 봐. 재밌으니까 나는 혹시 방송 재밌으니까. 아, 선생님. 아, 그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 얘가 계속 똑같은 질문했잖아. 예. 솔직히 철구가 솔방도 존나 잘하고 합방도 잘해. 어. 근데 아프리카 이제 사람들이 보는 게 재밌으려면 우리 둘이가 이제 합치면 어제도 느꼈어. 어? 이게 뭐 때문에 그러지? 어그로가 꿀리는 8만 7천 보네?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이 새끼가 이제 또래자랑 안 하고 먹토쇼 안 하고 이제 응용을 하겠지. 예를 들어서 주먹이 운다 플러스 먹토쇼. 그러니까 먹다가 싸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응용을 하겠지. 또 돌려막기 하니까 막. 저기요. 그러니까 저기요. 네가 발전하려면
저기요. 상대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합치면 저기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저기요. 좋은 말이네요. 만약에 진짜 그게 목적이라 그러면 안 합쳐도 저 열심히 할게요. 진짜. 다음에 바로 중국인도 할게요. 아니 그러면 방송은 바로 할게요. 진짜 바로 방송은 개새끼야. 뭐만 24시간 한다고 지난해도 가나잖아. 그래 놓고 블랙 놓고 미친 새끼야. 저는 오늘 여기 목적이 둘이가 가본 크루가 하냐 안 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둘이 일단 제가 볼 때는 내가 솔직히 둘이 뭉치면 저는 일단은 런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지. 그냥 둘이는 못 이겨.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 또 큰 BJ라 가지고. 아, 저... 네, 대통령님. 예? 앉아보십시오. 네. 아, 너무 추합니다. 아. 언제 이런 모습을 보셨습니까? 예? 대통령님이 2년 전만 하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더 대단한 컨텐츠로 따고 어? 그런 모습만 보여줬지. 와. 여기서 컨텐츠 한다 해가지고 대통령님께서 어? 방송을 안 켜고 오늘도 이 새끼 수장님이 안 불려줬으면. 아니 이 새끼 내가 오늘 방송을 봤어. 오늘 얘 내가 왜 세븐 열정 틀었냐면 얘가 세븐 노래 틀고 시작하더라고. 아 그걸 또 캐치하셨군요. 어, 나 보다가 이제 중간에 끝내 이제 전화 왔긴 왔는데 네. 이 새끼 존나 추한 게 뭐냐면 지가 솔방 잘 나올 때는 솔방만 인정한대. 그래서 이제 쿠루 만든다고 하니까 오늘 하루 개소리가 뭐냐면 야 얘들아 시청자는 솔방만 인정이야. 이 지랄하고 있다니까. 씨발 이 새끼도 맨날 합방목이 합방만 존나 하는 새끼가. 뭔 개소리야 개새끼야. 도끼하고 솔방 몇 번 했어 개새끼야. 야 씨발 새끼야 얘보다 많이 했어 미친 새끼야. 얘가 맨날 합방하니 방송을 못하니까 그런 거고 개새끼야. 그래 씨발 맞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그래 합방만 해 솔방을 못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 이 새끼들이 아니 왜 갑자기 저한테 지랄입니까. 아니 왜 다한테 저한테 지랄이세요. 아 예 일단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저는 오늘 예 좀 약간 중립 입장 아. 예, 아, 중립 예. 입장입니다. 갑자기 저를 왜 까십니까? 아, 아니, 저는, 예, 예. 갑자기 저한테 타겟이 왔는데, 아니, 그래서 오늘 온 이유가 저희 둘이 이제 무조건 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하지 마라는 갑질이 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 의사 표현을 하려고 온 겁니다. 갑질이 아니라. 그냥 딱 따져보세요. 솔직히 너는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왜? 아니, 저. 우리는 이제 사실 많이 해봤잖아. 근데 예. 감정수용소나. 예. 그 했을 때 이제 시청자도 잘 나오고. 왜냐면 이제 시청자 수가 중요하잖아, 솔직히. 예. 그니까 이게 또 검증이 됐고 시청자들도 유동들도 좋아하고. 그러면 입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솔직히. 좋은 쪽으로? 어. 근데 솔직히 감정수용소나 다른 컨텐츠는 크루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지. 그 말도 맞죠. 근데 와가지고. 평소에 하지도 않아 또 막 씨발 엉덩이 흔들고 아 씨발 진짜 초한 새끼는 여기가 있어. 야야 이 초한 새끼야 어떻게든 요즘에 무에터가 컨텐츠 할 때마다 다 나가니까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온 거라니까. 지랄하지마. 니가 씨발 너무 씨 어벤져스로 뽑아가지고 지랄한 거 아니야. 어 니가 갑자기 뭐 씨발 다 뽑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새끼가 다 맞나 아, 진짜 씨. 근데 인정을 합니다. 에? 저도 좀 말도 안 돼요. 뽑았긴 해서 저도 급하다 보니까. 아 그리고 이 새끼 제일 추악한 게 뭔지 압니까? 뭔데요? 이 새끼 그 다음 아 그 당신한테 따이고 나서 그 다음 날 진짜 부랴부랴 할 게 없어가지고 비글지 다 부른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방송 잘했죠. 예, 잘했습니다. 그게 방송이야. 아, 그게 맞습니다. 예, 예. 그거 보고 와 이 새끼 대단하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야, 왜냐면 창희 예. 형이 아침에는 오늘 일정 없어요 이러는데 갑자기 아 5시 되니까 오늘 10시까지 철부지 까야 돼요. 그렇죠. 와, 그게 방송입니다. 와 예. 야,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배워야 돼요. 예, 예, 예. 네네. 아, 진짜 이걸 배워야 돼요. 아 이건 진짜 배워야지. 아 근데 솔직히 한 가지만 말할게요. 오케이, 제가 오케이. 진짜 궁금한 게 제가 대단한 BJ 아니라고 해서 혹시 삐졌습니까? 예. 아 아니, 진짜 안 삐졌어. 안 삐졌어. 아씨 구라치지 마. 아니 그거 나 근데 진짜 안 삐졌어. 왜냐면 나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왜 그러지? 근데 야 나는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저 판도라는 뭐야 약간 아 악감정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구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지? 아니 진짜 안 삐졌어. 아, 아니 왜냐면 난 이렇게 생각. 이 새끼는 진짜 싫어하면 언급도 잘 안 하더라고. 어 맞아요 진짜예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하네요. 이제 나하고 또 합방했었잖아. 아 그러면 근데 이 새끼 판도라는 찐텐이 맞았어. 아 진짜. 근데 그건 맞아요. 예 찐텐이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X 같은 새끼. 아니 근데 진짜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진짜 아직도 어이가 없는 게 얘들아 내 그때 대단한 BJ 할 때 넣어준 게 코트하고 지코 형님이에요. 그 옆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예? 아 그러면 저도 사양할게요. 예.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대단한 BJ 넣은 사람이 코트하고 지코인데 그 옆에 감수들 안 끼웠다고. 어? 아니 그 너무 하잖아요. 하고 예. 판도라 때는 그러면 진짜 이게 좀 약간 솔직한... 아 근데 솔직히 까고 싶었어요. 아 왜요? 아 솔직히 말해서 맨날 이제 게임하면서 나 솔직히 나는 나 군대 있었을 때
솔직히 보라 하던 감스트가 꿀잼이었어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오니까 뭔가 게임만 하더라고요. 맨날 롤 하면서. 솔직히 더럽게 노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씨바스 진짜 더럽게 노잼이네? 시루사부대 노잼이다. 어 그렇게 말한 것도 안 돼. 근데 팩트였어요. 예. 아니 근데 나 이거 듣고 아니 오히려 고마워. 나도 약간 좀 각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어, 아 그래서 지금 이 크루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잘못 생각했어요. 게임 재밌어. 아니요. 아, 진짜 재밌었어. 진짜 너무 꿀잼이라 가지고. 아니요. 예, 죄송해요. 아, 내가 너무 똑같은 것만 한 것 같아서. 아니. 왜냐면 너무 게임만 한다. 아니. 진짜 아니에요. 어, 아, 안 되겠다. 이거 초사연으로 각성해야겠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크루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기폭제가 됐어요. 아, 예. 진짜 이렇게 만약에 둘이 합친다. 저거 그러면. 아, 이거는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이거는 벨붕을 넘어서 이걸 이길 수가 없어. 아니, 그러면. 아니, 이 새끼 오늘 우주고 하면 서수길 대표님 영입한다 하더라고. 미친놈이잖아. 아니. 더 미친 게 뭐 유승준이 영입한다고 했어. 이 새끼 그냥 또라이. 아, 닥치세요. 무슨 말 같지 않아도 아니 유승준이 영입한다면서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계속 하는데. 아니 근데 이 새끼가 진짜 쓰레기 새끼를 알고 보니까. 말씀하세요. 왜? 아니 여기 솔직히 무엔터, 맘맛, 토마토, 뭐 옥규, 그다음 또 한 명 누구예요? 은호. 이렇게 좋은 멤버 가지고 이거 무엔터를 갑자기 해체한다는 게 진짜 갑질 아닙니까? 근데 당신은 우리 둘이 하면 해체한다는 게 그럼 당신 갑질 아닙니까? 저는 갑질해도 돼요. 아 왜요? 왜냐하면 그 새끼들은 어차피 각자 잘 살 새끼들이에요. 맞아요. 없어도. 그래서 저도 예. 각자 잘 살 새끼들이라서. 아니에요. 왜? 근데 토마토 같은 경우 너희들은 좀 오래 했잖아. 오래 안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는 갑자기 뭐 일이 터져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스트가 하네? 그러면서 밑바닥으로 들어가야겠다 하면서 해체하는 거라. 아 이거 우리 좀 의견이 안 맞고 좀 노잼이니까 좀 얘기를 하고 해체를 하자. 이거 따리고 스트가 한다니까 너는 갑작스럽게 해체하는 거잖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너도 갑작스럽게 이거 한다니까 해체한다는 거잖아. 아니, 새끼, 맞아. 나는 시작도 안 했잖아 개새끼야. 너 시작했어? 네. 시작했잖아 어제 미친 새끼야. 아 그 시작이 불가해요. 시작 안 했어요. 아, 어제 비글즈 컨텐츠 아닙니까? 비글즈 컨텐츠 아니에요. 예? 어제 무슨 비글즈 컨텐츠? 비글즈 3명이나 아니 어제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비글즈 컨텐츠가 아니라 코트 형님이 짠 컨텐츠예요. 저는 한 명 나갔을 뿐이에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예 어제 비글즈 컨텐츠 아니었습니다. 아니 뭐 죄송한데 1차 오디션에서 오디션하고 2차 이제 뭐 된장 바르기 그런 거 하나요? 아 양말이 프레임 지우네. 3차가 밀가루고 아 저기요 바꾸기, 그다음에 이제 저 차에 야 이 새끼야 스포하지마. 개새끼야 스포하지마. 아, 아, 어? 아니 근데 선생님 예? 그 요즘에 예.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방송감이 예. 5년 전이랑 똑같다. 요 막 이렇게 밀가루 뿌리고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아, 근데 요즘에는 밀가루 안 뿌리는 거야. 아니까 그러니까 뭐 풋파하고 예. 이게 막 예.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제가 진짜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족방결에 약간 이제 노잼이 될까요? 근데 이 새끼는 365일 까이고 있어요. 씨발. 아 진짜 얘는 불쌍해 진짜로. 그러니까 나도 좀 많이 까이긴 하는데 이 새끼는 365일 까이고 있어요. 예? 나한테 할 말 아니야 이 개새끼야. 아 근데 어제 예. 무하가 예. 철하로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씨발 좆됐다.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 싸우자마자 블랙 투명 놓고 싸우고 예. 무하가 이제 예. 철하로 아 제발 오지 마세요. 예. 제발 오지 마세요. 아 그래서 아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결론을 내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본인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일단 크루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대로 가면 좀 서수길 대표님께서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좀 너무 이게 카르텔이 형성된다. 맞아. 예, 맞다고요. 예, 맞다. 또 너가 하는 것처럼 카르텔이 없어 개새끼야. 뭐야? 뭐야? 개새끼야. 아니 저 아니 씨발 탈모야 좋다 개새끼야. 막 때리세요. 아 그래서 카르텔이 형성이 된다. 아 이거 서수길 대표님 좀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 이거 뭐 계속 이렇게 크루를 운영하실 겁니까 이 세 명에서 이게?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만약에 소수기 대표님이 진짜 이게 찐텐으로 말한 거면 아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소수기 대표님이 그렇다 그러면 안 해야죠. 대표님인데요. 아,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피셜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비글즈 만들었죠. 아 저 못 들었어요. 아 제가 이제 들었어요. 이제 들었으니까 저는 안 할게요. 아 이제 들으신 겁니까? 아 네, 진짜 이제 들었어요. 아 근데 이 새끼 진짜 아니 예전에 철구는 그래도 무조건 부닥쳐 보고 이랬는데 아니 이게 컨셉인가? 아니 진짜 쫄고 된 건가? 아 쫄고가 아닙니다. 저기 아, 오죽하면 진짜 5년 전 제자리라 하겠어. 사실상 이 새끼 런닝머신이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니 대통령님 아니 진짜 근데 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잠시 그렇지 못하는 게 이제 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이게 다 뚫고 나갔지 않습니까? 아 근데 예. 이것도 뚫을 수 있는 게 있고 뚫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예? 뚫을 아 못 뚫어요. 왜냐하면 둘이 뭉치면 솔직히 어제 봤죠? 어제 김성태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어그로 걸리는 김민교
남수원, 그 다음에 아가리의 전태규 다 모이는 대로 따있다는 거 보면 아 이거는 감당 안 됩니다. 감당 안 돼. 어제 다 하면서 솔직히 8만 7천 많이 찍은 거잖아요. 예. 근데 다 진짜 침울한 표정으로 인사도 안 하고 갔어요. 아 진짜 인사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 감옥 모이면 좋댄다 해가지고 제가 하는 거지. 나도 불지 봤잖아요. 안 되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철구 씨. 예?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 둘이가 뭉쳤을 때 뭐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둘이가 안 뭉치면 반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올스타 멤버를 다 데리고 갔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해. 자, 만약 올스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살짝 배봉 느낌이 나긴 나요. 아, 좀 메이저를 좀 너무 좀 섭외를 했어요. 근데 일단 스트가 한번 결정을 할 거잖아, 좀 이따가. 근데 만약 나는 스트의 의견을 모든 걸 존중을 하고 만약 원하는 게 있다면 저는 스트 의견 그대로 따를 자신 있습니다. 아, 진짜 죽으라면 죽고. 아니, 배고 해체라고. 대통령님, 왜 그러세요? 권위가 있지. 야, 이 새끼야!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님? 야, 이 새끼야, 구독자 178만이잖아, 개새끼야! 아니, 언제부터 유튜브를 신경 쓰셨습니까? 아니, 이 새끼 유튜브 존나 신경 써! 네. 아, 존경합니다. 아니, 난 진짜 깜짝 놀란 게, 얼마 전에 그 마이민 씨랑 한 거, 그 유튜브잖아, 미친 새끼야. 아니 콘텐츠 짤 때 옛날에는 약간 생방적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짰단 말이야. 요즘은 콘텐츠 보잖아? 약간 유튜브 쪽으로 많이 짜. 아, 씨. 어. 그 다음에 이제 또래자랑 이런 건 이제 철구 풀영상에 올리고. 아, 그 얘기 아니야. 와! 이 새끼 기본 베이스를 이제 딱 그림을 그릴 때 유튜브로 짜가지고 어떻게든 깜짝 놀라면 썬데이도 좆 같은 게 뭐 아내가 없는 사이 이 지랄하고 있어. 와! 이 새끼 어떻게 나에 대해 그렇게 잘 알아? 이 새끼 대단한데요. 존경합니다. 아, 진짜. 아, 대단하시네. 예. 아니, 그러면 감스트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이거 어떻게,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예. 네. 일단은 저는 뭐, 저도 이제, 원래 이제 저는 이제, 혼자 가면 만 명, 이만 명? 그게 또. 아이, 아니죠. 이렇게 찍고 이제 축구할 때만 많이 보는데. 아, 나도 솔직히 이제 3, 4만도 찍어보고 싶다, 솔직히. 근데 그러려면 뭐 보라적으로 보라도 또 해야 돼. 보라도 이게 또 한번 해본 사람으로서. 아, 제가 존나 재밌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만약에 3, 4만을 찍었어요. 근데 둘이 뭉쳐서 뭐 5만, 6만 찍었다? 감봉 때문에 찍은 거다라고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감스트 혼자 독단적으로 코르를 모아서 한다? 3, 4만 찍으면, 아, 스트가 됐다. 스트가 찍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둘이 뭉쳤다? 감봉이 찍은 거예요. 예? 너가 혼자 찍은 게 아니야. 그거는. 그게 어때서요? 예? 그냥 그렇다 얘기지. 왜냐하면 그게 어땠어요? 아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쟤는 전 그게 걱정이에요. 왜냐면 친구로 둘이 팔고 친구 아니겠습니까? 아니 구공이야 구공. 얘 친구 아니야? 친구 아니에요? 아니 일단 친구 먹었으니까 저 반말 치는데. 예. 아니 근데 그게 잘 어때요? 생각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쓰지. 내가 이간질, 족간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 제일 잘 생각하니까 스트가 어느 쪽으로 더 도움이 되고 어느 쪽이 더 이득일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나는 그냥 내가 철로가 아닌 제3자의 감수대 팬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스트가 그냥 독단적으로 크루를 하고 알아가면 안 하고 예?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저 이상 철구였습니다. 아니 근데 씨발 존나 진짜 이러기들요. 예. 너 혼자 하면 내가 이제 족바를 수 있으니까.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이 새끼 만약에 세 명에서 같이 이제 크루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독단적으로. 그럼 이 새끼 멤버 올스타라 가지고 이 새끼가 그냥 우리 개찌바릅니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10시 시작하잖아요. 아니 이 새끼 눌러요 그냥. 아니 이 새끼 치타 새끼 존나 일찍 키잖아. 아니 근데 선생님. 아니 근데 예? 원래 고정 시간이 10시인데 요즘 뭐 9시 45분, 9시 반. 김우조 씨. 예. 어제 8시 키고 봤죠? 그 선점 때리는 효과를. 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아, 예, 배웠습니다. 예. 왜냐면 10시에 다 같이 키면 1살이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선점을 때리고 최고점 올라갔을 때 바로 방금. 그쵸. 예, 그게. 맞습니다. 아, 근데 저 실수하셨네요. 예. 저, 당신이 8시에 켤까봐 저 7시 반에 켰습니다. 아, 씨발. 저 내일 7시입니다. 아, 저 6시입니다. 아, 씨발! 아, 아니, 조율합시다. 조율합시다. 예, 조율합시다. 아니, 그래서 일단 결론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 새끼가 찍어 누릅니다. 아! 네. 이 새끼 지금 멤버 보세요, 멤버. 예? 네? 아, 농사기 아니 거기다가 저 뭐야 뭐 픽을조 오디션 때는 뭐 도대체 몇 명 뭐 슈퍼주니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개새끼 옛날에 나랑 저 PPT 방송 했을 때 한 컴퍼니 상기 많다고 게이지라는 막 지가 사실상
미친놈이야. 맞아. 슈퍼주니어 만드는 거예요. 진짜로 여자 멤버도 뽑습니다. 여자 멤버도 어벤져스예요, 진짜. 아니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럼 쿨을 뽑을게요. 또 그럴 자신 있어? 야야야. 에? 환경 맞박 데려가. 에? 진짜 씨발 그건 아니고 개새끼야. 데려가 한데 한 다음에 좀 데려가 씨발 진짜로 좀 키워줘야 돼 좀. 아 근데 본인이 데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시청자 떨어졌어. 아 예. 아 그런 겁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은 일단 오늘 어떻게 모인 게 이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게 예. 크루가 어떻게 진행되며 아니 뭐 해체되는 거냐 아니면 뭐 뭉치는 거냐 아니면 세계 독단적으로 하는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가장 예,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권이 얘기를 하면 되나요? 아니 혹시 지금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저는 한 50번 내렸어요. 아니 왜냐면 나도 생각이란 시간이 있었으니까. 왜냐 어제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건 어떻습니까, 수장님? 그냥 아예 그냥 서수길 대표님도 싫어하는데 다 해체하고. 아. 아 좋습니다. 아다다안할 거면 다 하고 안할 거면 안 하고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예. 세트에 하차를 하고 아니 안할 거면 안 하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네. 생각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것도 평화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예 뭔데? 제가 예언 하나 감히 해보겠습니다. 예 해보세요.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새끼 일주일 뒤에 한다니까. 너 박을지 이런 걸로 이 새끼. 이 새끼는 그런 새끼야. 이 새끼는 정말 입볼이야, 씨발. 이 새끼 왜냐면 이 새끼 말하는 대충 아프리카 법이잖아. 그래서 무조건 한다니까 얘는. 믿으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와해 시켜놓고 우리가 하면 씨발 우리 주역 존나 처먹고 갑자기. 그런 프레임을 얘가 항상 그래서 내가 맨날 말하는 거야. 이 새끼 이거 하는 거 속으면 안 된다고. 아 저기요. 제가 언제 그런 적 있어요. 나는 근데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방송에서 남 BJ 탑이 언급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 다 연속이야 미친 새끼야. 아니 근데 저 하루에 한 300번씩 하더만. 이런 말 해도 예 해보세요. 본방에 본키천에밖에 없는데 탑이 한 걸 아 근데 예, 진짜 예. 본키를 쳐내야 됩니다. 아야 아, 예. 아, 이거 진짜예요. 아 맞습니다. 아 예 본키를 쳐내야 돼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나쁜 아 예예예 예, 본키를 아니 근데 예. 제가 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동시간대 방송하고 있거든요. 제가 휴방에서 둘 다 봤어요 멀티뷰로. 예. 근데 본방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봉준이 방송하면 다 여기서 볼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물타기 나오는데 갑자기 아니 이 새끼 이 새끼 존나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아니 갑자기 이제 컨텐츠를 하는데 외지를 불러래. 이게 태진 땅에 도배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방송 중이었어. 근데 내가 다시 보기를 보고 있었단 말이야. 외지를 불러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냥 뭐 철구한 팬이거나 아니면 외지 팬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봉키를 쳐내래. 외지를 불렀다고. 아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화정이 이거 좀 얘기하고 싶다. 아, 예, 말씀하세요. 화정이 탐방 가는데 갑자기 채팅창에서 화정이 봉 쪽이다. 가지 마라. 아 이런 거 도대체 왜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화정이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걔는 나랑 합방 몇 번밖에 한 게 없는데 왜 만불 봉키설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채팅창에 봉 쪽이라 도배됐다. 맞습니다. 이거 봐주셔도 됩니다. 아 제가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시켜서 다 항태해야 됩니까? 에?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저는 상관없지만 예. 하정의 입장에서는 봉 쪽이 아닌데. 아니 근데 그거 하나 근데 봉 쪽은 맞아요. 예? 아 봉 쪽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내가 그때 예. MCK 많이 하긴 했어. 아 그래요? 아 근데 아니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봉 쪽이다 철 쪽이다 그런 가르는 건 저는 채팅장이 아무 신경 안 쓰는 거 한테는 안 하는 거예요. 아 신경 안 씁니까? 아 신경 안 쓰죠. 아니 그건 뭡니까? 뭐요? 용누 형이 제 그림자 한번 밟아가지고 봉누라는 소리 듣고 막 용누 형이 방송을 진행을 아침에 이거 막 봉누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것도 관리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아 저는 용누 형이 아 근데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게 자꾸 예. 그런 쪽으로 빠지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용누 형이 뭐 둘이 합방을 하고 봉누다 그런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네가 너랑 같이 하래 안 하나 그것 때문에 온 거지. 야 상관이 없다고? 예? 그럼 만약에 용누 형이 무엔터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근데 용누가 나한테 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저한테 무엔터가 저 한다면 어떡합니까? 예? 상관없어. 만약에 아니 상관은 있죠. 개새끼야. 개새끼 존내로 한 분이네 진짜로. 아니 내로 한 분이 아니야 봐봐. 아니 내가 뭐 용누 형이 갑자기 간다는데 내가 씨발 왜 가? 이런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지가 내정해놓은 사람이 움직이잖아. 존나 삐져. 아 씨발 야 개새끼야. 갑자기 너가 맞아 개새끼야. 아니 어이없는 새끼네. 맞잖아 개새끼야 맞잖아. 아니 왜 그건데. 아 말해봐. 네가 말해봐. 아 지나 나 씨발 혈압 오르네. 아 말해보세요 왜? 아니 용령이 씨발 자기가 그냥 봉준을 합방하겠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이번에 뭐 나한테 만만이 형이 돈을 받아 철구로 돈을 안 받았다 그랬어. 나 그냥 한마디 하고 끝이었어요. 예? 아니 근데 그게 막상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아, 그럼 한번 해봐 합방을. 그래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근데 합방으로는 화 안 내요 이 형 성격. 그래 네, 합방으로는 화 안 내고 만약에 무엔트에 들어오면 화 내겠죠. 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왜냐면 나한테 그러면 미리 언질을 주면서 아 철구야 너랑은 안 맞다 봉준이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너한테 갑자기 간다? 그거는 좀 그렇죠. 왜냐면 만나는 사이인데 미리 언저리 어? 봉준이 쪽에 한번 하면서 난 봉준이랑 좀 맞으니까 어 철구야 이거 좀 이해해줘라. 왜냐면 이간질이 나오잖아. 채팅창 이간질은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들. 그 지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니가 만드는 거 나는 거야. 여러분들 제대하고 나서 여러분들 봉준이 봉키들을 한 번도 안 했어. 이건 알아요. 왜냐면 또 이간질 생길까봐. 그래서 타비언급 쳐내세요. 나 분명히 이랬어. 아니 얘들아? 근데 방금 하지 않았어? 아까 10분 전에?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맞아요. 봉키를 쟤네 악질 봉키. 어 봉지 팬복 하는 거 아닙니다. 악질 봉키 말하는 거예요. 아 뭐가 있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아 씨발 왜 이래 개새끼야. 잠시만 아 나 정신이 없어요. 예. 아 그래서 일단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50분이 지났습니다. 저희 셋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오늘 모든 거는 스트의 아가리에 달려 있어요. 맞습니다. 에. 그래서 나는 진짜 조금이나마 어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솔직히 너랑 어떻게 보면 사건도 있었고 솔직히 좀 나 내 입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찝찝하잖아. 내가 너를 디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까 말까 하다가 꼭 가야겠다 오늘은. 아 오늘 안 가면. 아 근데 원래 좀 잘 안 오십니다. 예. 예 이건 또 저 철구 형이 또 아는데 이 원래 또 이렇게 뭐 하자 이렇게 하면 좀 잘 안 오시고. 어 기교수 불러왔는데 기교수 한번 전화 통화 한번 할까요? 아 제가 오케이. 솔직히 말하면 오케이 근데 제 3자 입장에서 오, 진짜. 좋네. 오케이 어,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부르려고 했는데 아 기교수가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끼는 건 오버하고 전화 통화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전화를. 예 제가 한번 기교수 찬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아니 왜 무릎을 꿇어 갑자기? 아니 진심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아시죠? 아니 네가 더 좋은 아, 콘텐츠로 보다 오면 되잖아. 진짜 구라가 아니라 핏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은 선택 부탁드릴게요. 뭘 갑자기 피를 빨려?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방금 내욕했지. 아 아니 무슨 내욕이세요. 아니 갑자기 어차피 난 내년에 저 축구 퍼레이드긴 한데. 어 씨발. 안녕하세요. 아 예.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기 교수님. 예. 아 그 다름이 아니라. 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시발점 자체가 이제 기 교수님 때문에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게 뭐 저는 그냥 툭 던졌는데 이렇게 또 재밌게 됐네요. 아 예 그러니까요. 아 기 교수님 뭐 이렇게 세 명에서 지금 뭐 어떻게 하다 모이게 됐는데 원래 이제 간복만 모이기로 됐는데 철구 씨가 왔어요. 그렇죠. 똥줄이 많이 탔겠죠. 이제 존나 빠였으니까. 아 네. 아 예 일단 왔는데 뭐 지금 네. 얘기가 나오는 게 안 할 거면 네. 그냥 다 해체를 하고 네. 그다음에 네. 할 거면은 뭐 이제 감스 선택에 맡기겠다 이건데 기 교수의 생각은 좀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사실 간봉 크로스하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철구에 반한 어느 정도 생각을 했어요. 아 손생각을 하셨군요. 왜냐하면 철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기 어벤져스 플러스 김민교 플러스 뭐 성태 깨바이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기 방송 아니었지만 그걸 따였다는 거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수명 내내 잠을 못 이뤘을 겁니다. 아 잠시만요. 기 교수님 잠시 맞습니까? 아 씨발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죠. 예. 근데 사실 크루를 다 해체하는 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보라 유동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요. 크루를 만드는 그 시점부터 그리고 갑자기 스트가 저는 솔직히 크루 만드는 데서 종합게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진짜 보라 크루를 딱 선언을 하면서 와 크루 3파전 너무 재밌겠다. 근데 철구가 선을 넘었어요. 보이지 않는 선. 어떤 거죠? 왜 와이? 아니 저 새끼 메이저 다 데리고 가놓고 거기다 연모성 복귀 어그로에다가 빌거즈 오진을 또 한대요. 아니 저 새끼 무슨 뭐 실바 뭐 농담 아니라 골목사고 친나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메이저를 다 불러놓고 저기요. 거기다가 연모성 어그로에 또 오디션을 본답니다. 저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감봉이 안 뭉쳤다? 저기요. 나, 아, 교수님! 감봉이 만약에 안 뭉쳤다? 교수님! 저기요. 교수님! 내가 다 먹는다 마인드. 저기... 교수님 잠시만요. 일단 그 얘기를 좀 하고 싶다 해서 잠시만요 교수님. 예. 여기 기씨. 왜 와이? 기씨 뭐 자꾸 메이저가 다 모였다 그러는데 제 멤버에 메이저가 누구 있는데요? 메이저 아닌 사람이 누구 있는데요? 메이저 아닌 사람 코트 창현이요. 그럼 본인 기준에서 메이저는 몇 명인데요? 그냥 남순에 한 명이요.
근데 아까 전에 컨텐츠 얘기하시는데 창현이 컨텐츠 할 때 최근에 2만 명 넘게 보지 않았나요? 그건 억울을 끌려서 이제 2억짜리 텐 날려보세요. 너도 넌 3만 명 찍어요. 2억짜리 텐 넣어도 나 씨발놈아. 너도 그러면 잃어봐. 개새가 억울을 끌려서 2만 명 보지. 아니, 철구씨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2억짜리 탭을 만들 수 있을 능력 정도 메이저 아닌가요 이미? 아니 돈으로 따지면 만 마리는 씨발은 대통령 이게? 만 마리 씨발 집이 10억이야 이 개새끼야. 말가짜로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죄송한데 본인이 방송은 억울하라고 가리켰죠. 예. 창현씨한테. 그럼 창현씨가 억울로 2만 명 찍은 거 그거 메이저 아닙니까? 야 그렇게 따지면 만만 치든요. 만만이 이번에 2, 3만 명 찍던데요? 아 그러니까 아니, 만만 형도 메이저로 제가 만만 형 뭐 마이너라 그랬습니까?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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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창현씨 일단 좀 쉬시고 비웃어 일단 좀 쉬시고 좋아 창현씨 예 기교수 계속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예 죄송합니다 예예 동크로스 하기 전 어떤 마인드였냐면 이제 그 감스트랑 봉준이 크루 만들면 이제 그 새끼들이 방송할 때마다 하나하나 밟으면서 본인 입지를 더 다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무엔터 시즌 1을 할 때 완전 개 병신들만 모아가지고 봉주 씨가 크루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봉주 씨도 거의 학고였어요. 맞죠? 인정하죠? 예예예. 예, 예. 근데 그때 그 철구 어떤 짓을 했냐? 예. 저희가 목욕탕 그 컨텐츠를 한다고 일주일 전에 공지를 남기고 지랄 발광 유가 모도방자가 떨었는데 갑자기 철구가 그날 예정에도 없던 컨텐츠를 30분 일찍 키면서 자 컨텐츠 완전히 존망으로 몰아가셨어요. 자 제가 한 말씀 드려. 아 기씨 철구 씨가 그때 누구를 섭외했냐? 기씨 제가 한마디 할게요. 아 그때 그 재밌게 봐가지고 야 나 근데 진짜 나 깨달았다 기씨. 야 이 새끼 뭐냐면 기씨 야 이 새끼 그 우리가 야 얘는 원래 기씨 잠시만요. 잠시만요. 깨달았어. 예예. 멈춰봐. 닥쳐봐. 이거도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 미친 새끼야. 아 저 개새끼야. 맞춰 새끼야. 이 새끼 진짜 지가 무슨 개소자 하나. 아 까봐 까봐. 아니 아니 스피커 이거 안 쳐다보면 됩니다. 예 가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새끼. 아 얘는 원래 넘사벽이네. 시청자 잘 찍는데 어제 그걸로 우리가 시청자 찍으면 이렇게 얘 입장에서는 얘가 약간 이제. 똑같이 계속 런닝머신 방송하기 빡세지거든 돌려막기 그러니까 약간 컨텐츠로 이제 내가 봤을 때 좀 이렇게 멤버를 존나 많이 뽑아놓고 우리가 이제 하면 지 입장에서는 이제 견제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이걸 견제하는 이유가 지 유튜브 찍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맞잖아 자 잘못 오해를 하십니다 자 기씨 기씨 아 씨발 나도 말 꼬였네 자 무슨 목욕탕 그 사건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원래 이건 내 팬들이 알아요 저는 컨텐츠 할 때 원래 공지를 잘 안 띄웁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제가 방송으로 원래 예정을 띄우면 김봉준이 만약에 그거를 선점해서 다른 컨텐츠를 해가지고 저보다 빨리 하면 그게 견제입니까? 그건 내로남불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뮤엔터 네. 1기 했을 때 내 멤버로 또 이제 크게 해서 못 보았다. 똑같이 뮤엔터 1기 오디션을 했던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큰 사람들이 뮤엔터를 가기 싫어서 안 간 거고 나는 뮤엔터 1기 때 용려 철구로 시작했어요. 그냥 어떻게 비글조 오디션 한다 했을 때 그 매니저들이 내 방송을 비글조를 하겠다고 이제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저한테. 그걸 아니, 왜 건전하고 프레임치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씨, 자발적이란 말 잘 하셨습니다. 예, 근데 예. 감시도 봉준이 자발적으로 감치다는 게 왜 본인 지랄 발광을 하세요? 아, 기교수님! 아니, 공격하지 마세요! 아니, 기교수님, 자, 일단. 자발적으로 합친다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교수님, 그래서, 일단 그. 교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젠 싸우지 마시고, 예, 예, 예. 아, 예, 아, 저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철구가 너무 과한 라인업을 처음부터 구성하지 않았나. 아, 그럼. 왜냐면 크루가 원래 그렇잖아요. 이제 그 좀 고정, 캠이 맞는 사람만 두 명도 놔두고, 그 다음에 새로운 뭐 메이저나 이런 중급 BG 한 명 놔두고, 그 다음에 신입 BG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막 스토리 만들면서 캠이 맞추고, 나중에 크루끼리 게임 대결도 하고, 보라 대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근데 약간 지금 철구가 만든 크루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방송을 끼든 크든 유튜브를 하든 자기들끼리 돌려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철구 씨가 옛날에 비글즈 1, 2 이럴 때 감성에 맞게 그렇게 그냥 마이너 메이저 섞어가지고 적절히 이제 본인의 케미를 보여주면서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진짜 어떻게 아프리카판 근간을 흔들려고 거의 손을 넣지 않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기호수 씨. 네. 그러면 됐네요. 제가 그러면 멤버로 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모두가 평화로운 맞잖아요. 기호수 씨 맞나요? 철구 씨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 입에서 이 말 나오기 기다리게 있었던 거 아니지? 격리하고 싶은 멤버 있는데 명분이 없어서 격리 안 했던 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아 잠깐만
아직 여기까지 안 거. 역시 김 교수야. 아, 아, 하나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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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들어봐서 말하는 거. 깜짝 놀랐네. 어, 내 머릿속에 보이나 혹시? 아, 어, 제대로 관통하시네. 아, 그게 있군요. 깜짝 놀랐네. 오케이. 이 새끼 뭘 한 줄 알아 오늘? 코트 버려님이 별풍선 10개 쌌단 말이야. 네, 아 감사합니다. 아이디 좋으시네요. 이지라니까. 아, 그 말을 왜 하세요? 나 이거 보고 진짜 예술들이. 아니 철구 씨. 예? 아니 근데 오늘도 배웁니다. 예. 아니 여기 왜 오나 싶었는데 예.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 버릴 사람 빨리 버려야 됩니다. 예. 아 진짜 빨리 버려야 돼요. 아 이거 배우셔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일단 이제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세 명에서 이제 토크만 했는데 지금 벌써 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좀 약간 식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세 명에서 모인 자리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쉽지가 아는 걸로 알고 아, 있는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씩 예, 알아볼 겸 예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1분이나 2분씩 한 명씩 이렇게 전전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 좀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예, 토크만 하다가 끝내면 좀 그러니까. 아 좋아요. 예, 아주, 예, 아주 좋은. 아 그럼 전전도 몇 개로 하죠? 몇 개로? 7개로도 하면 딱 좋습니다. 예? 아, 예, 10개인데 10개. 예, 예, 10개 좋습니다. 10개 좋습니다. 예. 잠시만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예.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진짜 솔직하게. 예. 어, 필터를 안 거치고 바로 걸어가라. 아, 필터 아 그러니까 뭐 생각하고 어, 막 바로 걸어가라. 안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말해. 예. 아, 여러분들 많이 해 봤습니다. 10개가 많습니다. 안 빌립니다, 여러분들. 예. 많이 해 봤기 때문에 10개로 해 가지고 안 빌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가 올리든 적든 여러분들 어차피 전자전 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어차피 딱 2분만 받아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예. 1분 아니 2분? 네, 2분으로. 아, 3분 갈까요? 아, 뭐 마음대로 하세요. 아, 3분이든 뭐 30분이든 상관없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합니까? 어, 그러면은 뭐 어, 둘이가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하니까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 예, 예, 3분. 예. 어, 14만 명. 그러면 100개로 할까요? 선생 그 시청자분들께서 100개는 뭐 100개 너무 안 나오고 예. 30개 하시죠. 30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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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설정을 좀 바꿔 주시면 30개로 바꾸고 말 좀 해 주세요. 바꿨다 말 좀 해 주세요. 30개로. 아니, 그리고... 50개도 은근히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아니, 그리고 조구 씨. 그리고 이게 또 14만 명이 온 거는 그 중에서 유동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저 비하가 아니라 팬클럽 가입 안 된 사람도 많으니까 예, 한 40개로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 있습니까? 뭐 이런 예를 들면 이제 서로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는데 예스왈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삐지거나 아, 뭐 기뻐하거나 아, 뭐 그런 건 아예 없고 예, 솔직하게 아, 다 말하는 거. 아, 진짜 솔직하게 진짜로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옆에 있는 사람 진짜 태물 같다 했는데 예스 했는데 뭐 삐지거나 뭐 그런 거. 아, 그럼 아, 오케이 진짜로. 오케이. 예. 자, 그리고 그거 뭐야? 아, 지금 하지 마. 지금 하지 마. 감사합니다를 빼줘. 저 감사합니다 읽는 거 빼주면 돼. 바로 나오게. 그냥 철간홍으로 가고 일주일씩 시장에 돌아가면서 나중에 어. 잘하는 애가 수장을 하던가 물결표 셋이 합치면 안 되냐? 그거는 좀 예. 아 지금 예스알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아니 SBS, MBC, KBS가 방송 같이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똥꼬슈한 예. 거 생각나서 자다가 울었. 아 오케이 이제 그 없어졌네. 오케이 자 그러면 리셋 한번 시켜주시고. 어, 3분 12초니까 저 3분. 예, 3분 좋습니다. 어, 제가 한번 예스. 이거 혹시 그거 있습니까? 판넬? 판넬은 없고. 어, 판넬은 없고. 아, 오케이. 제가 그러면 예스, 노 이렇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김봉준부터. 자, 일단은 시작을 누르고 3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길면 여러분들 2분만 하면 되니까. 네, 하시면 돼. 예, 네. 빨리 해. 지금 해. 지금 해, 빨리.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둘이한테만 30개 어, 존나 많네. 와. 나도 무엔터에서 정리하고 싶은 멤버가 있다. 예스. 아, 이거 뭐 솔직하게 말해야 되니까. 예, 예. 솔직하게 말해. 렉이 존나 걸리네. 이러면서 민심 보면서 셋이 보성이랑 어벤져스 만들려는 개수작이다. 예스 오어노. 아, 아니 뭡니까 이게? 예. 아, 보성이 형 아닙니다. 예, 저는. 반봉 예스 혹시 철봉노. 예스. 나는 지금 바로 인지기 손잡고 철구목 다이 타고 싶다. 예스. 반봉 합치면 대상은 나다. 아, 노. 네. 나는 솔직히 철구 오고 나서 인기가 시들어지게 느껴진다. 예스. 대기. 솔직히 크루 3파전 노잼 인원 많은 오디오 물림 게임하기도 애매 2파전이 깔끔한 반봉 크로스 기억이요. 아 이거는 예스 알로가 아니니까. 오케이. 그냥 셋이서 오디션 봐서 BJ들 가져가는 그림은 어떠냐. 이거는 지분이 아니니까. 누가 예. 뭐라든 스트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 됐어.
잠순이가 철구 노래 잘한다는 거 보고 싶었다. 예스 오어 노. 예스 조금만 기다리지 진짜. 와 네. 똥꼬가 가렵다. 예스 오어 노. 아 노노노. 예. 아 진짜 조금만 기다리 조금만 기다렸으면 진짜 됐는데 진짜. 2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제하러 쳐왔다고 생각한다. 예스 오어 노. 아 이건 무조건 예스죠. 이거 무조건 견제하러 왔습니다. 난 사람들이 연고를 왜 이리 띄워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 노노노. 보성이 형은 아프리카에서는 진짜 그거인 거 맞아요. 철구가 부르면 감스트 버리고 비글즈로 간다. 예스 오어 노. 노.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 간봉 듀오 한 다음 비글즈 해체하면 간봉 해체할 거다. 예스 오어 노. 노. 오케이 난 여기까지. 아, 네. 오케이 2분만 딱 하면 되겠네요. 아, 잘 들었어요. 오케이. 예. 누구시죠? 예! 아, 예, 예. 아, 정확해. 오케이, 오케이. 저는 딱 여기까지 하고. 리셋할게요, 리셋할게요, 여러분들. 2분만. 자, 리셋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삐져, 안 삐진 거 아니에요. 씨발. 아, 안 삐졌어. 아, 기운이 느껴지는데? 아, 아니, 안 삐졌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안 삐졌어요. 자, 씨. 자! 좀 여유롭게 한 아, 예. 2분? 다 솔직히 말할게요. 아 2분만 2분만. 예. 아 진짜 여러분들 정확한 그 질문 말해주세요. 박상엽은 한심한 인생이다.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누구예요? 아니 아니. 차라리 철가문 어떠냐. 몸만 빼자. 아 무조건 예스. 잘라야 하는 손가락이라면 코트가 제일 안 아픈 손가락이다. 예스 오어 노. 아 당연히 예스. 나는 스트한테 조금이라도 열등감 느낀다.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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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나는 나 나서 감이 떨어진 것 같다. Yes or no. 아, no. 오, 오케이. 코트는 시조새 미치다. 아, 아, no. 오. 군대 가기 직전 18년도 때 감스트한테 열등감이 있었다. Yes or no. 아, 그때는 yes. 감스트 깐 거 후회한다. Yes. 난 메이저들 모아서 더 큰 재미를 만들어서 아프리카 판을 키우려고 했는데 기뉴다가 내 속마음을 몰라준다. 예스 오어 노. 아이씨 노. 솔직히 간봉 듀오 너무 부럽다. 예스 오어 노. 예스. 솔직히 지금까지 감스트 김봉준 기뉴다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예스 오어 노. 예스. 방금 OX로 공준이랑은 방송적으로 견제 존나 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예스! 개새끼 너 누구 보냐 이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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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거 보고 열등감 느꼈다. 예스. 코트는 이제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아 씨발 예스. 나는 비글즈에서 코트 성태를 빼고 싶다. 예스 오어 노. 아, 성태만 아니잖아. 노 no, 코트만. 설마... 아, 싫어 말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난 셋이서 솔방만 하면 아프리카 접을 때까지 바를 수 있다. 아, 이건 무조건 예스. 오. 나 이해준 지금 내 방송이 아니라 배 아프다. 예스 오어 노. 아, 그건 노. 오. 10초 남았습니다. 대기, 대기. 큰 거 온다. 지금. 야, 이거 대세기야. 그만하지 말라고. 저 360을 당한 거니까. 아, 예. 지금 당장이라도 노래하는 그 돼지 뺏고 싶다. 아, 이거는 이제 끝. 오케이, 여기까지.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찾아서 꺼주시고요. 예. 아, 잠시만요. 일단 질문에 대해서 좀 리프레시 가주시면. 예, 말씀하세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아, 근데 당연하죠. 어, 왜? 왜냐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뉴스 3사 나왔고, 근데 감소토는 이제 종적으로 나왔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놀려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열등감 아니 열등감이 있어. 부러웠죠. 아 부러웠다. 예, 부러웠죠. 아 솔직하게 아 예스알로 진짜 예. 솔직하게 하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빡쳐가 이런 말 했어요. 나도 라디오스타 나갈 수 있다. 어 어떡해요? 예? 아 그냥 나도 그냥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죠. 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어. 아 열등감이 있어. 나도 예. 어 나도 나갈 수 근데 본인이 말하고도 본인이 좀 웃기지 않아요? 아 예예예 열등감 있어요. 아 예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감스트씨 예 한번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생각해보니까 당신 뉴스 나올 때 옆에 저 이러고 있었어요. 모자이크도. 아 저기 잠시만요. 잠깐만 예. 하면 안 돼요. 자 오케이 오케이. 어. 아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네, 내가 제일 월클이라 네. 생각한다. 야스 올노. 아닙니다. 지금 아니고 2분부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2분에 쏘셔야 됩니다. 지금은 대답 안 해드려요 여러분들. 나는 솔직히 철구 방송감이 네. 걱정된다. 예스 올노. 지금은 대답 안 해드립니다. 나는 솔직히 크루를 한다면 이거 아닙니다. 자 준비 시작. 와 풍선 터지는 거 봐. 와 씨.
난 솔직히 김봉준한테서 김유다를 뺏고 싶다. 노노 솔직하게 나는 연보성이 온다면 받아주겠다. 예스 오어 노 예스. 나 감스트 일본이 조카 예스. 아 이거는 이거는 오케이. 이발 진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한다 진짜. 네. 존노 잼새끼 씨. 크루 멤버 킹기훈 김민규 깨박이 중에 있다. 예스. 인방 역사상 다시 없을 별들의 전쟁인데 강공 vs 비글즈 가서 불집히자. 아, 불집히자 이거는 저 이런 거는 그 예스 알록 아니기 때문에 질문이 아니라. 질문이 아니라서. 나는 이미 봉준이를 영입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다. 예스. 이건 나중에. 나중에. 설구가 부르면 봉준 버리고 비글즈 갈 생각이 있다. 예스 오어 노. 예스. 설구가 안절부절하는 거 보니 은근 통쾌하다. 아니 너 통쾌하지 않고 통쾌하지 않고. 솔직하게 철구가 외지론을 나한테 보낸다고 했을 때 머가리 후려갈기고 싶었다. 노노 아니 근데 지혜는 제가 좋아해서 지혜랑 방송 재밌어가지고. 설간봉 있어 엄삼룡 세자 시조세 한 명씩 나눠가질 생각이 있다. 노노 네 입 닥치세요. 나는 이번 새로운 크루의 외지를 섭외해서 대구를 목을 따고 싶다. 아니 근데 언제까지 지혜랑 방송 힘을 해야 돼. 근데 뭐 목을 따고 싶다 그건 아니고 노노노노. 설하하하하하. 비글즈가 검은 수염이라면 강봉은 카이도우 엑스 빅맘이라 생각한다. 노노노노노. 25초 남았습니다. 솔직히 3파전으로 가면 아닌 척하지만 후달린다. 예스 예스. 어제 인디언 포커 시청자 수 보고 강봉 크로스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예스 오어 예스. 시베스. 나는 철구 복귀하기 전을 떠나서 예전에 비해 인기가 쓰러진 게 느껴진다. 예스.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마지막 신난다. 예스 오알노 예스.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 좀 마지막입니다. 네. 진짜 솔직하시네. 와 진짜 다 솔직하게 했네. 어 진짜 진짜 솔직하게 했어요. 진짜 다 솔직하게 했네. 어야 아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철구가 부르면 비글즈 간다. 아니 근데 뭐 진짜로 그러면은 그런 생각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생각? 아, 저 그럴 생각 있습니다. 예? 진짜 그런 생각 있어요. 아, 감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 수장을 내드리고 아, 제가 그 밑으로 아, 진짜 바로 그 밑으로 갈게요. 그럼 저도 좀 아, 예? 예 좀 가지고. 아, 진짜 안 돼. 예. 아, 진짜 제가 수장 내드리고 제가 밑으로 갈게요. 아, 야,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든. 예. 아, 그러면 아, 또 하나 질문 있습니다. 이게 좀 궁금할 것. 멤버 중에 김민규, 그다음에 깨박, 그다음에 기훈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예스를 했습니다. 어 있어요 진짜로. 사람들이 예치 사람들이 그니까 참 내가 봤을 때 시청자들 감이 좋아. 나도 우리가 막 이럴 때 있잖아. 방송하다 보면은 시청자 채팅 베껴서 드립 칠 때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다 이렇게 뭔가 인방을 도와준단 말이야. 근데 예측을 하더라고. 근데 저도 적당히 막 이제 X 해야 되니까 있긴 있어요 거기서. 와. 와. 아 근데 왜 저 쳐다보세요? 좀 좆됐다 싶지 않습니까? 맞아요. 좀 세게 나오시네. 좀 세게 나왔네. 네. 그 세 명 중에서 한 명. 아 그러면 좀 약간 예외지만 이런 얘기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그 지금은 뭐 다 지금 크루가 아니지만 만약에 크루를 다시 시작한다면 이 사람 1순위로 뽑고 싶다라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예, 있어요. 누굽니까? 연보성. 개새끼 역시. 왜요? 아 근데 누구나 탐내는 멤버 아닌가요? 연보성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연보성 씨. 아니 예. 왜 따라하세요? 아니, 진짜예요? 왜냐면 약간 나는 그게 재밌더라고. 아니 왜냐면 보라 판도가 철구가 만든 게 있잖아. 철구 약간 역동적이고 약간 주작도 좀 섞고 뭐 주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쁜 주작 아니니까. 근데 옛날 연보성 씨 약간 토크 위주로 했잖아. 근데 나도 약간 토크 위주 좋아하거든 나도. 아 그러면 아까 약간 허구 막 이런 거 약간 그런 거 약간 좀 그런 거. 그 보니까 보성이 형 잠시 전화 통화 되던데 혹시 잠시 전화 통화하면은 그 신고 당하나요? 아 문제가 있나요? 근데 왜냐면 이게 아,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면 아직 전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보성이 형한테 제가 카톡으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예. 둘이 만약에 이제 간다면 어디로 갈 건지. 예. 오 좋아. 뭐. 근데 근데 당연히 저 장인 철거하겠지. 아니 근데 왜 자꾸 수트랑 나랑 이간질을 만드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둘 다 원하니까요. 예, 둘 다 원하니까. 오케이 일단 이건 나중에 답장 오면 알려드리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아니 혹시나 밤스가 이제 봉준이 같이 안 하겠다 그러면 또 이제 무예트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너 연보성이 이쪽으로 가다 저쪽으로 가다 너는 좆된 거예요 일단은. 예? 연보성이 파급효과 아시죠? 예? 모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진짜 무슨 개왕권을 쓴다니까. 어 솔직히, 걔는 어 맞아. 아니 솔직히 솔방 솔직히 막 배그하면 존노 아니 저 하여튼 다 많이 안 보잖아. 예, 예, 어, 아니 저 보라 할 때 진짜 잘하는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뭔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 몸집을 막 자쿠처럼 확 불려가지고 파급력 있죠 사실 진짜로. 맞아 맞아. 어, 아프리카 맞아요. 내에서 아프리카 내에서는 파급력 있어. 자 그러면 아 이제 슬슬 이제 시청자분들도 15만 명이 이제 가까워지고 예. 선택의 시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진짜 제가 봤을 때 이 선택의 시간 때 15만 명 갈 것 같습니다. 예. 아, 저 이제... 죄송한데 혹시 그 알람 전문이시잖아요. 알람 지금 보내야 되나요? 아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알람 보내세요. 아, 아 역시. 왜냐면 야, 네. 얘가 지금 알람에 초고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본인이 저 민규랑 롤했을 때 알람 7번 보내가 제가 즐겨찾기 삭제했거든요. 아 오케이. 네. 아 죄송합니다. 아예예아 지금 자꾸 왜 언제 프레임 주세요. 아 진짜로 예예. 김홍조 씨. 예예예. 이렇게 생각하면 아 예 말씀하십시오. 진짜로 스트가 뭐 어떤 결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아, 예, 예. 만약에 혹여나 예, 예, 예. 응? 예, 예. 스트가 너를 같이 안 한다 그런다. 아 예예. 예. 우리들이 뭔지. 아 아니 왜냐면 고정 만명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봐 다시 깨질까봐 그거 아 아직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면 예, 이제 슬슬 예, 감시태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진짜 오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토크만 했어요. 이게 지금 갑자기 맞아. 이루어진 이게 지금 방송이라서 뭐 준비를 하고 뭐 PPT를 준비를 하고 이럴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라서 그리고 진짜 리얼로 이게 선택을 하는 걸 저희가 듣고 싶어가지고 이 방송에서 하는 거라서 그러면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감스트 씨가 오케이 네, 선택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뭐 이제 서 있어 볼까요? 그러면 잠시 좋은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아 시청자 투표 한번 보자고. 알겠습니다. 그럼 민심 보면서 저도 뭐 그, 맞춰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투표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합치는 게 좋나요? 1 합쳐라. 아, 어제 했는데 또 이제 14만 명이나 또 왔으니까 예. 민심 살짝만 체크 뭐 한다는 그런 그런 그렇죠. 오케이. 이대로 예, 하진 맞아.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만만 볼게요. 만만. 예, 만만 이렇게 예, 한번 보도록 만만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예. 투표를 보시고 이제 살짝 변동되는 건 그런 거 있나요? 없죠. 살짝이라도. 조금은 있죠? 조금은 있다고요? 그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무슨 얘기지? 아니, 진짜로? 아니, 나 이것도 연기 같은데, 진짜로. 아, 나, 아, 예. 아, 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저는 예. 제 방송 신경 쓰지 않아. 그냥 스태 팬으로서. 한 명의 시청자로서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뭘 한 명의 시청자야, 미친 새끼야. 뭐지, 방송 봤냐 하니까 손흥민 봤다 했는데. 아, 야, 새끼야. 내가 어제 잘 봤다고 중계 진짜 아, 재밌게 잘하셨어요. 아, 그럼 팬이라면 손흥민 말고 또 최근에 한 거 뭐 있습니까? 최근에 한 거요? 예. 어, 최근에 아, 한 달까지, 한 달까지. 아, 이거는 기억나요? 아, 뭐 어떤 거요? 그, 미드대죠. 어어. 제가 땅이 그것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게 게임 방송 한다 해놓고 복귀할 때 아 또 안 했어요. 1부하고 런 했다가 예. 근데 또 중요한 게 그 이후에 또 갑자기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아 예. 예. 아 그거는 좀 이제 좀 실전수 좀 내려놓고 저도 아, 좀 열심히 하려고 그치, 이제 그치.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뭐 투표 중이니까 10초 뒤에 딱 마감하고 살짝 오케이, 맛만 보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선택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 아, 근데 이건 진짜 리얼 선택의 시간이라서 좀 약간 솔직히 저도 떨리는데. 아, 저도 떨리는데. 당신도 떨리는데. 예, 예. 아, 굉장히 떨리네요. 왜냐면 이걸, 이 사람의 선택에 있어서 아프리카판이 좀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하고 어젠가 저 투표를 했는데 3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 정도 투표 참여율이 높았는데 일단 먼저 캡처를 하고 참여 마감을 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네. 참여를 네. 캡처를 먼저 해놓고. 캡처.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15분에 하려고. 와, 이거 어떻게 나올 줄? 자, 약간 요런 식으로 해서 크게 보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참여 마감. 5만 명 투표했어. 와. 아 근데 합쳐라 4만 아니 5만 명. 아 서태 씨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감봉합 아 감철 합쳐라 해도 합쳐라고 나와. 어 궁금하다. 그 진짜 궁금하다. 감철 합쳐라. 한번 해보시죠. 진짜 그 전에 진짜예요. 그 전에 여기 투표한 사람 중에 C9은 어떻게 투표했는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C9이 사실 또 철구 팬들인데 철구 팬들은 크게 하고 이걸 철구 팬들은 합쳐라고 하고 있을지 아니면 합치지 말라고 있을지 아니면 좋아요. 굉장히 좋았어요. 닉네임 오케이 검색 합치지 마라가 많고 합쳐라 안에 합쳐라도 있어. 그 다음에 합치지 마라 합쳐라 합쳐라 3번 아니 좀 그 저 좀 반반인 거 아니 방송 잘 보는 좀 게 좀 게 그 네임밸류 닉네임 있어? 그런 사람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 거의 반반인데? 진짜 반반이야 근데. 합치지 마라. 이거 철구형 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아니 이건 이제 됩니까? 철구랑 오메랑 같이 보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DJ들을 어떻게 보면 합치는 게 또 이제 꿀잼이 많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합치는 쪽 그렇게 따지면 감철 합쳐라 이것도 맞는 거예요. 감철 합쳐라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 볼빵순이 하나도 생기는 거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잖아요. 아니 감철 합쳐라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BJ도 씨 오케이. 자 감철, 그러면은 아까 감철도 그럼 무조건 70%다. 아예? 무조건. 근데 감철 하게 되면 진짜 80% 넘는다. 역대급 어떻게 보면 와 파급력은 역대급이지 와, 않을까. 근데 그건 맞죠. 예, 아 진짜로. 아 진짜 이건 맞지. 조구 씨. 예? 아 여러분들 물타기 하지 마세요. 아 제가 맞출게요. 제가 감철 안 맞다 그러면 제가 맞춥니다. 예. 제가 맞출게요 여러분들. 아 우리 형 어쩌나 이렇게 야, 이 새끼야 맞아 나 이 새끼야 여러분들 제가 맞출게요 예 제가 맞출게요 아니 개새끼가 진짜 아니 어쩌나 이렇게 됐어 이 개새끼 여기 앉아 빨리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감성이 좀 다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한번 맞춰봐요 신선할 수 있는 프레쉬가 있어요 저 네. 우리 또 지금 13만 명 봐주는데 철구 유튜브 조회수 좀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좀 신경 많이 쓰거든요 와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배우세요. 예. 이렇게 대가리 막아야 됩니다. 아, 예, 대가리 막아야 됩니다. 예. 아니, 내가 봤을 때, 아니, 얘는 재료가 좋은데, 아니 제목을 좀 못 적어요. 아. 제목 청하면 좀 알려드릴게요. 아. 예. 아,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여러분들, 철감이, 아니, 감철이 뭉치면, 진짜 이 파급 효과는 여러분들 상상 그 이상입니다. 예, 상상 그 이상이에요. 자, 여기서 참여하고 해보시죠. 오케이. 와 똑같다. 와 아니 진짜 미쳤다. 야. 아니 심지어 진정이었어. 진짜 조금만 투표했잖아. 과연. 자, 5 4 3 2 1 아니 나도 아 똑같다 이 생각했는데 아 이거 반대였네 씨가 좀만 더 딱 반대네 씨가 아니 레알 딱 30이랑 70이랑 딱 가면 돼 아씨 아 돌아버리겠네 아 오케이 아 철구 봉준 마지막으로. 아 안돼 아 뭐 또 철구까지 아니 근데 둘이는 방송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나도 이제 팬으로서 이간질 때문에 그래 아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싶긴 하네 사실 이간질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철봉은 그게 심해. 컨텐츠 압박. 둘이 모이면 재미를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왜냐하면 그게 약간 정상회담이. 그래서 제니알들은 항상 말했어. 좀 이제 소소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뭉쳐서 방송을 하면 좀 큰 컨텐츠로 뭉쳐야 되지 않나. 근데 얘기는 했죠. 근데 압박이 심하니까. 아니 그러면 큰 컨텐츠로 한다고 하는데 뭐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 이제 짬은 나오겠죠. 아 그렇죠. 짬은 나오는데. 아 혹시 감스지 그 투표 그걸 보고 좀 혹시 바뀌었나요? 바뀐 건 아닌가요? 그대로인가요? 바뀌었나요?
변동이 있으려 그래요 지금.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이거 실수 안 돼. 이거 모함이에요. 어 심연수 모함입니다. 아 진짜요. 심연수 말 그냥 감수 뜻이 주관적인 생각으로 가지는 게 어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야 15만 명 와. 자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슬슬이니까. 예. 그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건 진짜 이건 리얼 찐이라서. 리얼 리얼로. 선택을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아 잠시만요. 카톡 왔습니다. 잠시만. 오케이 오케이. 아 부금 안 들어가겠다 그냥 그냥 안... 카톡이 짜스 점이 9개 오고 짜스하고 점이 5개. 짜스는 이제 꺼져 이 씨발 연기벌레 같은 새끼들아. 아니 왜 그러 아, 아니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십니까? 아주 저녁 이 새끼로 아니 2주일 전에 할 게 많아. 자 봐봐 롤 사관학교 그 다음에 축구 중계 축구 좋아하잖아. 할 거 할 건 다 있어. 아니 이 새끼 일주일 전에 비굴 좀 같이 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개새끼가 말 바꾸고 있네. 아, 똑같은 새끼. 아니 찐텐으로 찐텐으로 아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아 지금 머리 아 제가 머리 마사지 좀 하고 왔어요. 아, 예. 아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그러면 아, 예. 선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한다 그 다음에 안 한다 뭐 이렇게 말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뭐 아 이렇게 하죠. 오케이 저희 둘의 뭐 손을 잡아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포옹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까요? 말로 하겠습니다.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하겠습니다. 예. 아 부분 틀어주시죠. 오케이. 자 말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좀 치워도 되겠습니까? 예. 오케이. 예. 좋아요. 좋습니다. 예. 근데 사실 철구가 올린 댓글도 봤어요. 예, 그 공지도 봤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한번 구루 치는 거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 거기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철구 팬들이 쓴 게 뭐라고 했냐면, 근데 물론 제 생각도 다 들어가죠. 통합적으로 다 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 미래는 제가 중요하니까 저도 개인이 맞습니다. 거기서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 철구 각성 시키려면 좋지 않나. 근데 저는 이게 있어요. 원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의견 물어봐야 돼서 제가 어제는 거절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보라 이왕 하는 거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거든요. 사실 그래야지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 컨텐츠를 짜는데 보라가 일주일에 하나 제대로 된 거 짜기도 빡세잖아요. 보라 또 신들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것도 하고 봉준이랑도 해서 해볼 생각이에요, 사실. 예. 네, 이것도 하고 왜냐면 크루가 하나만 된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봉준이랑 사실 또 이렇게 좋은 콜라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네, 진짜 한번 제대로 하면 왜냐면 철구는 어차피 뭐 지금만 또 이렇게 아 아닙니다 이렇지 아, 또 좋은 거 하면 또 철구가 금방 또 이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쉽게 또 이길 거고. 예. 그래서 저는 빨리 말해 개새끼야. 이미 다 해놔. 한다고 개새끼야. 그래서 그것도 하고 나는 이제 내가 하려는 것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나도 이제 좀 다양한 거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왜냐면 얘도 얘 개인 방송해야 되는데 그 겹치면 안 되니까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뭐야 같이 한다는 거잖아. 된다고 개새끼 꺼져 그럼 개새끼야. 네 집이야 씨발 니가 꺼져 똑같은 새끼야 다이 개새끼야. 씨발 내가 그렇게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네 병신 같은 새끼야. 뭘 말귀를 못 알아듣네 미친 새끼야 가 빨리. 지금 어디 갔어? 너 지금 안도 갔어? 예 지금 안도 갔어? 예 지금 안도 이 개새끼 그렇게 말을 해줘도 병신 새끼 이럴 줄 알았다 이 새끼야 이 돌대가리 같은 새끼야. 뭘 돌대가리 개 X같은 새끼야. 갑자기 감정사 같은 새끼야. 갑자기 천조사 씨발아 이 개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씨발 이제부터 진짜 시청자 한번 이기면 생방에서 씨발 따 있다 이래. 똑같은 새끼 씨발 이기기 어렵겠지만 저 문 좀 열어주라. 아 선생님 선택을 해주셨군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지금 내가 나는 사실 뽑아놓은 멤버가 한 명이 더 있어. 난 사실 그 세 명 말고. 근데 거기에 또 만만형님까지 하면 또 복잡해져. 근데 나는 뭐 재개편 거기도 하고 싶긴 해. 그래서 나는 왜냐면 보라가 좀 새로운 걸 막 보여줘야 되거든. 그리고 막 이제 내가 어제 막 이미지 그런 걱정도 많이 했단 말이야. 아 너무 또 겹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야. 이번 년도 막 하는 거 지향 또 빡세게 이렇게 또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것도 좀 하고 하면은 저는 뭐 충분히 더 좋은 컨텐츠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홍준이가 내가 진짜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 형 나 진짜 리얼이라고. 예.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때도 거절했는데 너무 계속 막 공개하라고요. 저도 그런데 억울로 먹고 사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예. 하루 컨텐츠가 날아가기 때문에 저 새끼 이제 진짜 X됐어요. 오디션을 한 다섯 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저 새끼 미친놈의 저 방송이 저 새끼는 방송의 황제라서 예 남겨놓고 이렇게 해야 저도 이제 이만 또 한 좀 넘고 이렇게 좀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또 이제 워낙 또 봉준이나 철구 때문에 찍은 거고 10월만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공개 이런 거는 네 다 뭐 아니 그러면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 봉준 만만 감스트하고 또 그게 끝인가요? 그것도 남겨놓나요? 봉준 감스트 만만 이렇게는 함께 갑니까? 저는 만만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저는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알겠습니다. 아 근데 공개 한 명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일 개인 방송에서 하시나요? 주말에 할 게 없어서. 어차피 이번 주는 저 그 보미님이랑 여행 가는 거 하잖아요. 보미님 파이랑 가는 거 하는데 아, 홍보 예. 좀 해야겠다. 씨발 이거 많을 때 수목 수목 많은 사람 부터 수목. 예. 아 수목이 제 여자친구랑 여행 가시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수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수장님. 예 아니 여자친구랑 여행을 가신다고요? 아니 가도 되지 아니 가도 된다면서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장님. 예.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게 이어서 하고 싶지만 여기서 다 끝내야 하거든요. 이 방송이란 게 여기서 계속하면 그게 감이 없는 거거든요.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또 수요일 목요일 거의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내일도 오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예 이해를 좀 해주시고 만만 형님 전화는 방송 끝나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고 오늘 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 저도 이렇게 정통 BJ들 정상 BJ들과 오랜만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재밌었고 예 수장님 퓨전 한번 하시죠. 드래곤볼 노래 들어봐 당신. 근데 이 퓨전 짤 우리가 따일 때마다 쓰일 텐데 괜찮아. 너무 좋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족구 그 새끼가 이렇게 해서 찢는 장면이 분명히 문자로 존나 돌아다니까란 말이야. 맞습니다. 그 새끼 이거 있잖아. 아 이거 이게 네. 우리 사이에서 마무리 찢기는 장면이 많을 거야 내가 봤을 때. 둘 다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갑니다. 알았어. 자 여쪽으로 가시죠. 자 선생님 이겁니다. 뷰 맞아? 이거 어떻게 잠! 핫! 이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예. 오케이 갑니다. 자 저쪽으로 가시죠. 오케이. 예. 자, 가겠습니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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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짝! 핫! 짝! 짝!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